제가 추석 때 배달을 엄청 열심히 했죠. 전기 자전거로, 전기 스쿠터로 어땠는지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티준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추석 때 진짜 배달 열심히 했어요. 앞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그래서 전기 자전거로 그리고 전기 스쿠터로 타봤는데 여태 느꼈던 거, 이렇게 좀 많이 타보니까 전기 자전거는 어땠다, 스쿠터는 어땠다, 그 얘기 해드릴게요. 일단 추석 명절 하면 뭐야, 배달의 꽃이죠. 배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건이 정말 많을 때는 거리는 짧아도 단가는 올라갑니다. 그게 명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전기 자전거가 좀 더 좋은 것 같다, 이걸 느꼈어요. 왜냐면 평소나 건이 좀 없을 때는 그렇게 멀리 가는 건, 그런 것도 다 받아야 돼요. 그런 걸 안 받으면 할 건이 없어. 근데 명절은 좀 다릅니다. 명절 때는 좀 멀리 가는 게 5,500원 건이야. 근데 이거 아 괜찮은 것 같은데 할까 말까 하다 거절을 하면 정말 가까운데 5,000원짜리가 뜹니다. 그게 명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기 자전거가 더 좋다고 한 거는 이렇게 좁은 구역에 건이 많을 때, 진짜 짧은 구역 500m, 1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는 전기 자전거가 좀 더 유리하다. 자전거가 좁은 구간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미꾸라지처럼 다니긴 합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가 더 유리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게 제 명절 1일차 때 제 생각이에요. 근데 2일차, 3일차, 4일차 때 그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할게요. 배달하는데 이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일주일에 100만원 가능할까 안 할까? 제가 이번에 타보면서 느껴보니까 딱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100만원 가능합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뭐야? 첫 번째, 날씨입니다. 날씨. 아무래도 저는 전기로 하다 보니까 제가 할 때는 날씨가 정말 중요해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못 나가서 일주일 안에 100만원 한다? 근데 그 일주일 사이 비가 4일 동안 와, 그럼 못하겠죠. 비 오는 날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비 맞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날씨, 비 오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단가도 높고 건도 많으니까.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건 좀 비추천하는 게 위험하니까 좀 비추천하는 거 있다. 두 번째는 배터리예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지무브 전기 스쿠터가 한 6시간 반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6시간 반에서는 일주일 7일 내내 한다고 했을 때 100만원 못 채웁니다. 이걸로 6시간 반 다 타고 나서 이제 충전하는 동안은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명절에는 전기 스쿠터랑 전기 자전거를 병행하면서 탔던 거고, 전기 스쿠터 탈 때는 전기 자전거 충전해 놓고, 전기 자전거 탈 때는 전기 스쿠터 충전하면서 그렇게 로테이션 돌리면서 탔어요. 근데 제가 배터리의 효율만 본다면 전기 자전거랑 전기 스쿠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두 모델 보면은 전기 자전거가 조금 더 좋습니다. 전기 스쿠터에는 더 힘 좋고 용량도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에는 용량이 좀 더 작고 힘이 좀 더 약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기 자전거가 배터리가 좀 더 가는 이유는 이거는 더 빠르죠. 그리고 기체 자체가 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발을 굴리질 않아요. 그냥 이 스로틀로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 자전거로 할 때는 스로틀을 거의 안 써요. 출발할 때 한 번씩 쓰는 거 말고는 다 파스로 발을 굴리면서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기체 자체도 가볍죠. 그래서 전기 자전거가 조금 더 오래 갑니다. 다른 예시 들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핸드폰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화면 밝기를 최대로 높이고 막 게임도 틀고 유튜브도 틀고 막 이것저것 다 틀어놓고, 다른 하나는 화면 밝기 제일 어둡게 한 다음에 그냥 냅두는 거예요. 어떤 배터리가 빨리 닳을까? 얘겠죠? 얘는 좀 더 밝고 재밌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좀 어둡고 그 대신 오래 쓸 수 있다, 뭐 이런 차이. 완벽한 예시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한 배터리, 전기다 보니까 배터리가 중요해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휘발유가 장점일 수 있어요. 왜냐면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넣으면 끝나니까. 근데 그에 반면에 배터리는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럼에도 저는 전기가 더 좋은 게 어쩔 수 없어요. 기름값 내 돈이잖아요. 그거 안 들죠. 너무 좋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제 구독자 중에 한 분, 댓글 자주 다시는 분이 있어요. 배터리를 두 개 구매했다고 합니다. 하나 쓰고 있을 때 다른 하나 충전하고 있고, 그거 다 쓰면은 교환해가지고 또 쓰고. 전 그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날씨,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였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솔직히 첫 번째, 두 번째 상관없고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건이 많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솔직히 건이 많아야 돼. 제가 이번 명절 하면서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하는데 건이 없어서 아쉬워서 들어갔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은 건이 있어야 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밤 시간대 이제 2시 넘어가고 아니면 낮에도 그렇고 건이 없으면은 배달을 못해요. 그래서 배달이 거의 안 끊기는 명절이 좀 더 특별한 거고, 저도 이번 명절 하면서 건 없어가지고 아쉬워가지고 돌다가 들어온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건만 많으면 일주일에 100만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은 건이 그렇게 없고, 그리고 이제 작년
거리 제한 있을 때 그때보다도 건이 훨씬 많이 줄었다. 배달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겨울 되면은 배달건이 좀 많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때 할 수 있으면은 한번 100만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건이 없어. 절대 못하고.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날씨, 두 번째 배터리, 그리고 세 번째 건만 많으면, 그러면은 충분히 배달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보통 이렇게 세 개를 충족하는 게 명절 시즌, 연말 시즌, 아니면 뭐 어버이날 이럴 때 되게 많이 충족하죠. 아무튼 이거 얘기했고요. 그럼 아까 본론으로 가서, 제가 전기 자전거가 더 좋았다고 얘기했잖아요. 1일차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2일차, 3일차, 4일차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둘 다 타봤죠. 이게 전기 자전거가 편해요. 확실히 편한 건 맞아.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자전거를 진짜 열심히 타는 친구인데 전기 자전거를 처음 타봤대. 제가 계속 타보라고 하는데도 안 타보다가 이번에 공유 자전거로 하나 타봤는데 아예 다르다고. 신세계라고. 와, 이거 너무 편하다. 이게 100번 말해줘도 안 타본 사람은 몰라요. 그 전기 자전거 탔을 때의 느낌은 안 타본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편해요. 편하고 좋은데, 제가 명절 때 배달하면서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체력이 저도 체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되게 좋은 편인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체력 만땅일 때는 얘로 타나 걔로 타나 상관이 없어. 뭐 언덕집을 가든 어딜 가든 진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가면 돼. 그리고 그땐 할 수 있는데, 근데 시간이 12시 반 정도 되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이제 몰려오는 타이밍이 한번 있어요. 아, 피곤해서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시간쯤 되면 언덕 높이 있는 배달권이나 멀리 있는 배달 이런 거 꺼리게 돼요. 특히 전기 자전거로 할 때. 그럼 아, 고민하게 되는 게 그때부터 와요. 쌩쌩할 때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가지 뭐 하고 수락하는데, 그때 밤 12시 반 1시 이때쯤 되면은 아, 고민해. 내 몸에 피로도가 쌓이면은 그렇게 좀 고민하는 게 조금 올라옵니다. 근데 전기 스쿠터로 할 땐 그 감정이 안 생겨요. 왜냐면 당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은 제가 전기 스쿠터로 타다가 전기 자전거 갔다가 다시 얘로 온 거예요. 마지막 타임 때 좀 귀찮고 피곤하고 이럴 때 얘로 타면은 다 할 수 있어. 근데 배달 시작을 전기 스쿠터로 해서 배터리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로 넘어가면 그 시간쯤 되면은 아, 귀차니즘이 몰려와요. 그래서 얘가 훨씬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지역은 얘보단 전기 자전거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제가 전기 자전거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아있던 미련인 것 같아. 추석 동안 둘 다 엄청 타보면서 느낀 건, 결론적으로는 전기 자전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전기 스쿠터예요. 얘도 페달 달 수 있어. 전기 자전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전기 스쿠터구나. 그거를 몸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 첫날에는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그날도 둘 다 탔어요. 근데 전기 자전거 쪽으로 마음이 좀 더 갔는데, 둘 다 이렇게 막 굴리면서 타다 보니까 왜 좋은지 알겠다.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제 영상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딱 두 분이에요. 배달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기 스쿠터, 아니면 전기 자전거 사고 싶은 분들. 그래서 저는 이 전기 스쿠터 지무부죠. 되게 만족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장점 단점을 되게 깊숙하게는 말씀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어느덧 이거 탄 지는 한 두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 탔으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지무부 전기 스쿠터 두 달 타본 후기, 이것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할 얘기가 조금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추석 연휴 배달 후기 플러스 티준신이 느낀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비교 오랜만에 올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